이코노미 코멘트 시간입니다. 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까지 미국 증시는 변동성은 여전합니다만 아무래도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이죠. FOMC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이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점검을 해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일 FOMC, 5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경계심리가 지금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2일 연속 뭐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반등폭이 그간 이제 그 조정이 컸기 때문에 반등폭은 상당히 좀 미약했고 또 장중에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회복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빅테크 중심,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FOMC 회의에 관전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번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향후에 어떤 긴축의 강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계속 좀 장기화되고 있고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75BP, 그러니까는 이제 빅스텝보다 이제 좀 더 나아가는 어떤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준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75BP, 그러니까 50BP를 뛰어넘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지금 갑자기 이제 3월 달에 이제 25BP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 폭이 커져버리면 이게 또 다른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번 5월 FOMC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다음 아마 회의 때까지는 적어도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후에 이제 물가의 흐름을 또 경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경제 지표의 흐름을 보면서 아마 연준이 후행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5월달, 6월달, 심지어 이제 7월달까지 빅스텝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6월달에는 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거의 90% 가깝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5월 회의에서의 50BP 금리 인상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의 어떤 개시 이 시점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이 좀 확정이 되면 뭐 이런 것 역시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런 그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5월 FOMC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75BP 인상보다는 50BP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물가 상승의 압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분기에 정점을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3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상의 물가 지표는 이제 상당히 높게 나왔죠. 아시겠지만 2월 달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 여파로 인해서 원자재의 수급 불안에 따른 어떤 가격 급등이 있었고요. 또 최근까지 이제 그 중국의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봉쇄 조치가 가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제 완화될 거다라는 어떤 전망을 좀 깨뜨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이제 물가가 높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핵심 물가,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그 상승폭 자체가 좀 둔화되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또 예를 들어서 뭐 그간의 그 소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많이 높였던 게 에너지 가격도 있겠습니다만 뭐 중고차라든가 신차 가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면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반적으로 높였는데 여기 이제 전월 대비 좀 하락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3월이 정점일 수도 있고 적어도 4월이 3월보다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좀 3, 4월이 좀 아무래도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FOMC 회의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4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전월 비해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아마도 연준의 어떤 그 긴축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자체가 좀 완화될 좀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많지만 적어도 좀 추가적으로 계속 이 상승폭을 연초부터 이렇게 크게 높여왔던 그 상승폭 자체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는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4월에 인플레이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4월 이제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이제 40만 명 전후의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전히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라는 어떤 연준의 전망 내지는 판단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이제 5%대를 유지하고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상승폭 자체가 좀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경기 회복을 지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좀 시장에는 다소 좀 긍정적인 어떤 팩터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